아,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호응애라고 네, 호응애. 예, 이 작물에만 특별하게 있는 예, 질병이죠. 그렇습니다. 그 질병이 많이 안 걸리더라고. 그런데 그 사진을 찍어도 거의 희미하게 안 나올 네, 정도인데 그렇습니다. 그 피해를 제가 중국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. 호응애를 어떻게 하느냐? 도저히 안 된다. 그것 때문에 망한다. 이런 얘기. 근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자담식을 응용해서 그 호응애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? 작년에 어쨌든 호응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. 작년에.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하면 되는데, 너무 방제를 자주 해주는 번거로움이 있고요. 또 아, 발생 시기라든가 그럴 때. 발생 시기는 언제 발생하는 거죠? 이게 4월달, 5월달부터 꾸준히 발생을 합니다. 이게 아, 지속적으로 이 산란이 지금도? 지금도 합니다. 아, 12월달까지. 지금도? 근데 개체수를 줄이면 아무래도 덜 하겠죠. 그러나 작년에는 그 발병이 돼도 개체수를 죽이는 데는 성공을 했었어요. 그러나 또 겨울에 월동하고 또 다시 부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이걸 무농약으로 한 500병, 1000병 같으면 자신있게 하겠는데, 아, 이게 5,000평. 무농약을 5000병 하니까 이게 시간이 없잖아요. 좀 작게 이렇게 많이 하셔. 그러니까 아까 식품 공장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아, 이렇게, 그게, 이게 좀 대량화할 수 없을까. 일단은 발병이 됐을 때 연탈을 한다든지, 간격은? 심지어 아침, 저녁으로도 주는 경우도 있고, 3연타까지는 몰라도 2연타 정도는 오늘 치고 내일 아침에 치고, 가성소다를 좀 넣고 안 넣고 차이는 엄청 났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보신 결과, 한 뭐, 1, 2,000평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는데, 1000평 정도는 아마 쉽게 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, 5,000평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. 후기자 이걸 간격 조절 잘하고, 올해는 유난히 벌레가 좀 많은 해였다고 하잖아요.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, 연타하는 횟수가 좀 많았겠죠. 그러면 그 자담량, 희석량은? 유황말입니까? 자담량, 예. 유황은 1리터를 넘지 않게 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제가 이 자담 방식으로 하면서 자신감이 있었던 거는 미생물도 주고 유황을 사용해서 그런지 균병에는 자신이 있더라고요. 아, 균. 충병이 문제지 균병에 대해서 사실 그다지 신경을 안 썼습니다. 일주일 내지는 뭐 열흘에 한번 정도 그 간격에 맞춰서 한 번씩 했는데, 그만으로 균병은 올해 보시다시피 전혀 균병이, 여기 탄저에 또 뭐가 또 와요? 탄저 흰가루병 같은 아, 거, 신가로도 심하구나. 또뭐 역병 같은 것도 날 수가 있겠죠. 그럼 뭐 시드름병 이런 게 있는데, 지금으로 봐서는 그 거의 뭐이 정도면 거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 구기자 하시다 보면 다른 농가들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. 제가 이거 보시다시피 너무 벽촌이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아시는 분도 아셔도 제가 뭐 자랑도 하는 것도 아니고, 그냥 저는 뭐 일단 여기서 이 지금 어쨌든 늦게 배운 농사지만 농사 배운 게 재밌고 해서 이거 몇년 차인데? 지금 농사가 지금 3년 차입니다. 3년 차. 그래요. 근데 이 꼴짝에서 자담은 어떻게 하셨어? 성속 1년이라는 말에 제가 좀 확신을 갖게 됐죠. 저도 아, 성속이라는 뭐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? 뭐 그렇습니다만, 이게 그렇다, 모든 게 이치를 따라서 뭔가 있겠는가 해서 관심을 갖게 돼 갖고, 아, 제가 이제 강의할 때쓴 성속이래 꽂혔단 말이야? 그 말에 이치를 갖고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뭐 근거가 충분히 있다라고 확신을 가면서 제가 강의도 참석하게 됐고, 아, 대전에 오셨어요? 대전에 한번 갔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서 이런 방법이 맞다, 그러면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저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작년에 했는데, 방제는 아마 성공한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했습니다. 근데 작년에는 어쨌든 수확량은 날씨 관계로 너무 강우량이 많아서, 만족할 만한 수확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방제가 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이렇게 품종 선택이라든가 이런 좀 개선하고 해서, 올해는 보시다시피 막 아주 깨끗하게 지금 작물이 된것 같습니다. 아니, 이거 굉장히 보기 좋아요. 여기에는 지금 이제 개간한 땅이고, 품종선 이게 또 물가가 잘안 돼요. 그래. 근데 저쪽은 저 안쪽이 가장 잘 됐습니다. 저 저쪽 안쪽이. 안쪽이. 아, 멋있다. 그리고 더 멋있는 거는 이게 지금 3년 차인데 가지 나온 거 하면 저게 나중에는 이불처럼 돼 버려요. 그래서 자단 방식이 이걸로 보고 알수 있는 거는 자단 방식이 다수에는 확실히 지름길이구나. 다수하게. 그러니까 이게 몇년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유기농은 다수하게 안 된다 그랬잖아.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. 그쵸? 유기농이 다수하게 되는 거야, 자담식은. 저는 참 농사를 배우는 방법이 유기농이라 생각을 했거든요. 친환경이라 생각을. 저 사실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근데 이게 된다라는 생각에 도전을 해본 거예요. 근데 도전을 조그만 게 많이 해봤죠. 근데 열심히 했습니다. 열심히 하니까
매뉴얼대로 열심히 하니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. 약간 그리고 뭐 자담식 기술은 되게 단순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치를 깨달으면 그냥 단순하지만 사실 실행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. 흔히 말하는 뭐 8살, 80살 문 사람이 알긴 알아도 뭐 실천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, 하여튼 그런 말 있잖아요. 실천을 하는 말. 그런데 그것처럼 농사는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